평소에 밖에서 브이로그 찍을 때 아무래도 계속 걸어 다니면서 찍어야 되는데 이게 카메라가 흔들리니까 편집하는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영상이 지저분해 보이고 어지러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큰맘 먹고 지금 보시는 이 카메라 짐벌을 구매를 했습니다. 저는 G6 플러스라는 모델명을 가진 이 짐벌을 구매했고, 이렇게 페이유라고 검색을 하면 이 짐벌 모델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. 가격은 30만 원 내외로 되어 있는데 각각 팔고 있는 데마다 금액이 다르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방 안에 들어있네요. 이렇게 본품이 들어있어요. 하나하나 살펴볼게요. 일단 여기 주머니에는 관련 설명서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중국 회사 제품이다 보니까 중국어로 된 설명서가 있고요. 퀵스타트 가이드하고 워런티 카드가 들어있네요. 먼저 꺼내기 쉬운 것부터 이 배터리로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12시간이라고 설명은 나와 있는데 저는 좀 불안해서 추가 금액을 내서 별도 배터리를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좀 여유롭게 여행 같은 데 다니면은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씩 더 챙겼습니다. 부속품들이네요. USB 선 있고요. 역시 부속품들. 아, 고프로 같은 거 장착할 때쓸수 있겠군요. 일단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. 엄청 신기하게 생겼다. 느낌 이상해요. 선생님 여기 세탁이요. 가자. 이거 세차나 잘 되지 않아? 맞지? 달린다. 이거는 거의 손바닥 크기예요. 여기 맞네.
이런 책 사고 싶어. 나? 브런치 책들. 자기 샌드위치는 아침에 먹는 건? 그냥 그럴 것 같아. 별로 좋은 건 아니야? 아니 샌드위치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야. 그럼 어떡하지? 뭐 어떻게 해? 요리를 해줘야 돼. 그냥 바나나 먹고 고구마 먹고. 이렇게 간단한 거면 나의 수치. 그렇게 먹어야지. 닦았어? 오. 엄청 깨끗해졌어. 안녕. 시금치라고 그러기도 겨울에는 저 밑에 섬초 이러고 나오네. 네. 시금치를 섬초라 그래? 응. 이게 하우스에서 자란 게 아니고 아랫역에 산원덕에서 그냥 막 자라는 애들. 자 먹어봅시다. 잘 먹겠습니다. 그래도 30분은 해야지. 삶는 시간, 무치는 시간, 볶는 시간. 그런 필각일 30분인데. 야, 내가 요즘 요리를 몇 개 좀 해보니까 우리나라 음식에 시간 엄청 걸리거든. 내가 이거 유튜브 하면서 이제 집에서 혼자 밥 먹는 것도 찍고 이러는데 아 나 진짜 밥 맛없게 먹더라. 이게 맛있지? 내가 밥 먹는 걸 처음 봤잖아. 너 얼마나 답답한 줄 아냐? 진짜 낙이 없게 먹대. 너무 웃겨. 그리고 밥 먹으면서 딴짓도 엄청 많이 하고. 맞아 맞아. 밥숟가락이 입에 들어가는 때가 엄청 오래 걸려. 그거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한테 뒤지게 맞았는데도 안 고쳐지잖아. 너무 웃겼어. 드디어 봤구만. 여기 그 오레그라세가 그거라 그랬어. 그 얼음을 넣지 않은 라떼인데 약간 달달하다 그랬어. 누나 그런 거 먹을래? 넣어볼까? 계속 차가워? 근데 얼음을 안 넣어서 차갑진 않은데 그렇다고 뜨거운 것도 아닌 거라고 블로그에서 봤는데. 시나몬 카푸치노 먹어볼래? 따뜻한 거? 알았어. 시나몬 카푸치노 따뜻한 거 하나 하고요. 그리고 아포가토 하나랑 그리고 오레그라세 하나. 오레그라세 저요. 중화다 싶으면 먹자. 섞지 마시고 와인처럼 잔으로 드시면 되고요. 좀 더 모아봐. 옆에 뭐죠? 아, 잠기기. 맛있겠다.